제주 사회의 갈등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공존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도의 갈등 해결 시스템 문제를 살펴봅니다. 제주도는 최근 여러 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비용 지출도 커지고 있는데요. 갈등 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해 적절한 치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갈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 경선 씨.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습니다. 갈등 사안 조사에서부터 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까지 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 최근 들어 갈등 현안은 크게 늘어나는데 사안별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데다 보통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에 오랜 기간 갈등 현장의 주민과 소통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갈등 이해 당사자 분들께서는 내가 했던 얘기를 왜 또 어차피 또 바뀔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긴 해요. 그러면서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서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이러다 보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출구를 찾지 못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2년 새 소송권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한 갈등 해결 시스템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갈등 전문가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갈등을 진단하고 예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한 뒤 사안별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심각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서울시의 갈등 해결률은 80%로 높아졌습니다. 늘 채널,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그 문제에 동참해서 해결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같은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은 사회 면에서도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발생하는 공공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이 밝혀진 문제 내지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 사업과 정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제주가 갈등의 섬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갈등을 제때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